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링컨 MKS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4년식으로 약 4만 3천 킬로 정도 주행한 연식 대비 주행거리 아주 짧은 차량인데요.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올영호 상태의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고급 미쉐린 타이어 탑재된 차량으로 구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5.84mm로 약 55에서 6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리 이동해서 좌우측 편마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자, 그리고 반대쪽도 보시면 현재 좌우측 편마모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차량 하부 점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이 링컨 차량 양쪽 듀얼 머플러 탑재된 차량으로 먼저 왼쪽 상태 보실 텐데요. 보시면 좀 앞부분에 살짝의 열에 의한 변색만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는 현재 연식 대비 아주 양호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편 오른쪽 머플러 부분도 보시면 왼쪽과 비슷한 상태로 전체적으로 쭉 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왼쪽 뒷바퀴 보실 텐데요. 네, 현재 현가장치 쭉 이렇게 둘러보셨을 때 이제 유격이나 이탈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쭉 해서 오른쪽도 보시면은 네, 이쪽도 왼쪽과 비슷한 상황으로 현가장치 쪽 유격 이탈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으로 아주 양호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쭉 해서 안쪽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이어서 엔진과 미션 쪽 미세누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엔진 쪽 보시면 미세누유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이쪽에 미션 쪽도 보시면은 네, 미세누유 흔적조차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보시겠습니다. 이쪽 조수석 쪽이고요. 현재 등속 조인트 찢어지거나 터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부 볼 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유격 이탈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하게 체결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어서 반대편 운전석 쪽도 보시면 현재 등속 조인트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주변부 볼 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안쪽까지 쭉 이렇게 보셨을 때 유격 이탈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더 남아있는데요. 6.73으로 약 85%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반대편도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링컨 MKS 차량 아래쪽 하부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주행거리 아주 짧은 차량으로 아래쪽 하부도 아주 A급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쪽 타이어 모두 고급 미쉐린 타이어 탑재되어 있는 차량으로 앞쪽 바퀴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의 트레드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주행하시기에 전혀 지장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네,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한댐 확인되셨고요. 현재 실시간으로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바로 라이브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그래프 일자로 쭉 잡음 없이 진행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션 쪽도 빠르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감지 안 됨으로 현재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룸 상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시겠고요. 바로 이어서 엔진오일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로 약 6,000km 정도 주행하신 후에 엔진을 교체하셔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브레이크 오일도 아주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리 이동해서 왼쪽으로 가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워셔액통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 파랗게 지금 거의 위 수위까지 아주 꽉 차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안쪽에 현재 냉각수도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현재 이 링컨 차량은 인수해서 주행하시기 전에 전혀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셨고요. 전체적으로 쭉 보셨습니다. 네, 그럼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주행거리 약 43,000km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링컨 차량 내부 옵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바로 후방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현재 후방 카메라 아주 반응 속도 빠르게 도색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은 현재 이 중앙 부위에서 터치로 온열 시트와 통풍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제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이 차량은 전좌석 열선 시트 사용해 보실 수 있겠고 일렬 시트 두 좌석은 통풍 시트까지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버튼 시동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핸들 쪽 보시면은 뒤쪽에 패드 시프트 탑재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계기판 쪽 앞에 보시면은 이 차량 현재 차선 유지 장치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하게 주행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이 운전석 쪽에는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선루프 상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선루프 상태 아주 깨끗하게 잘 열리고 있는데요. 닫힐 때도 문제 없이 동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듀얼 선루프 탑재된 차량으로 훨씬 더 시원한 개방감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옵션 살펴보셨고요. 다음으로는 이 차량 내부 컨디션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시트 색상이 다크 브라운 톤의 브라운 색상으로 전체적으로 아주 훨씬 더 따뜻한 느낌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도어 트림 쪽에 또 이렇게 마블 형태로 투톤 디자인 들어가 있습니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세단의 느낌 느껴보실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사용감 많지 않은 상태고요. 확실히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차량으로 내부도 아주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행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이 아주 쾌적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실내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부 쭉 둘러보실 텐데요. 먼저 보닛 쪽 상태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닛 쪽 상태 보시면은 수월마크나 스톤칩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그레이 색상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이 차량은 그레이와 실버톤 중간톤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그릴 부분 현재 스크래치 있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로 아래쪽에 보시면 윤까지 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헤드라이트 부분 백화현상이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에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바로 보겠습니다. 현재 사이드 쪽에 약간의 스크래치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중앙 부분, 아랫부분 깨끗한 상태로 양호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 보시면 현재 스크래치 있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앞좌석 도어와 뒷좌석 도어 쪽에도 현재 돌팁이나 문콕 현상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 그대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쭉 해서 뒤쪽 후방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 테일램프도 현재 깨지거나 백화 현상 있는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아래쪽 하단 범퍼 금가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훌륭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해서 반대편 보겠습니다. 네, 반대편 휠 컨디션은 이제 부분에 약간의 스크래치 보이는 정도로 전체적으로는 아주 양호해 보이고요. 그리고 뒷좌석 도어와 앞좌석 도어 쪽에도 현재 돌팀이나 문콕 현상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링컨 MKS 차량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주행거리 아주 짧은 차량으로 내외부 모두 아주 깨끗하고 훌륭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차량인데요. 보다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